이번 작품으로 영화배우로 데뷔를 하셨습니다. 배우 김진영 씨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축하드립니다. 아,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박수가 나오고 있는데요. 네네.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. 배우로서 타로에 참여한 소감부터 짧게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. 아, 네. 사실 이렇게 사회자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영화배우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여주셨는데 제가 아직 그런 그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런 좋은 작품을 만나서 첫 번째로 기회를 주셨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있고 그 기대감에 좀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. 무엇보다 뭐 이제 같이 하시는 이 두 배우님들의 명연기 때문에라도 이 영화를 볼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너무나 멋진 소감이셨고요. 버려주세요는 또 어떤 스토리고 어떤 캐릭터를 맡으셨는지도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버려주세요의 동인이고요. 동인이는 배달킹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배달킹으로서 이 배달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입지가 좀 있고 흔히 말하는 짬밥이 좀 있는 그런 배달킹 윤동인인데 그런 동인이 굉장히 성공에 대한 욕망과 이런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상을 이어가던 와중에 어떠한 일들이 생기면서 거기 안에서 벌어진 굉장히 좀 미스테리하고 약간 섬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.